자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본인 소개요. 네, 본인 소개. 제가 지금 2년 전에 처음으로 왔었는데요. 네, 2년 전에. 네, 2년 전에 왔었는데 참 분위기도 좋고, 네. 그래서 자주 못 오고 2년 만에 두 번째로 왔습니다. 아, 아니, 그 2년 동안 뭐 하시고 왜 이제 오셨어요? 예, 예? 해외 좀 갔다 왔습니다. 해외 갔다 오셨구나. 해외 어디 갔다 오셨어요? 해외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아니, 해외가 방콕이에요? 그건 해외가 아니고 집에 있었다는 얘긴데. 진짜로 방콕? 태국에 있는 방콕? 오, 야, 거기서 뭐 하시고 오셨어요? 뭐 하시다? 경영수업이요. 경영수. 옆에 분이 다 얘기해. 아, 저 매니저입니다. 아, 매니저분이. 아, 다 하시고. 배은경 씨. 맞아요? 네, 응, 맞습니다. 배은경 씨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그, 뭘 개업하셨다고 얘기했었는데, 왜 거기서 얘기를 해, 자꾸? 이쪽에서 얘기해야지. 매니저니까요. 아니,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, 나. 네네네. 아. 참고로 뭐 한다고요? 해보세요, 그럼. 네. 네. 개인 택시 하시다가 지금은 예. 네. 사장님으로 네. 신봉동 예? 네? 25시 자리에 12월 3일 날 예. 정확하게 먹벙이에요? 예, 먹벙 감자탕. 먹벙 감자탕. 아. 먹벙이 무슨 뜻이에요? 먹고 벙글벙글. 아, 먹고 벙글벙글을 먹봉이라고 그래요? 먹고 벙글벙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돈안 받습니다. 아, 돈안 받는데. 네. 아, 먹봉 감자탕. 뭐 들어가요? 감자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. 감자가 들어가겠죠, 뭐. 네, 감자 들어가고. 네. 뼈다귀는 안 들어가요? 감자탕이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에요. 예, 네, 그럼 뭐가 감자탕? 뼈에 뼈에. 골 속에 네, 골 속에. 뭐 하얀 하얀. 그 액체가 에, 에, 있더라고요. 있어요, 네, 쉽게 에. 에. 그게 감자라고 하거든요. 아, 그걸 감자라고 네. 그래요? 아, 난 이게 감자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. 예, 그 감자라고 하는 거예요? 그게 들어가서 감자탕이다. 또 해물 뼈찜도 챙겨줍니다. 해물 뼈찜? 네. 해물에도 무슨 뼈가 있나? 해물과 뼈가 만났을 때. 아, 그 감자탕에 있는 그 뼈, 뼈다귀. 네. 아, 돼지 뼈가 들어가는구나. 네. 돼지 뼈하고 해물하고. 해물하고. 오, 그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. 나 그거 안 먹어봤어. 신봉동이 대체 근데 어디 있는 거예요? 기아 자동차 서비스 맞은편에 있습니다. 몰라요? 나 그렇게 얘기하면. 택시 타고 오세요. 택시 타고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? 5분이면 갑니다. 5분인가요? 네. 아, 뭐 GLCT 있는 데 쪽이에요? 아니죠. 어디 쪽이에요, 방향이? 복명동 쪽이죠. 복명동 쪽, 아, 저쪽, 아, 그러시구나. 예, 그러시구나. 네. 하여튼, 그 신봉동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기아 자동차 맞은편? 그렇지. 예, 기아 자동차 맞은편. 알겠습니다. 자, 얼마예요, 근데 이게? 먹봉 감자탕은? 먹봉 감자탕은 매니저? 가격도 모르나 봐. 네, 가격이 얼마예요? 뼈라니 먹봉 감자탕이 얼마예요? 뭐 돌아가면서 얘기해야 돼. 감자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예, 묵은지 감자탕은 예, 묵은지 예, 감자탕 묵은지 있고. 감자탕은 35,000원입니다. 묵은지 감자탕은 또 비싸네. 네. 몇 인분이에요, 그럼 이게? 그게 4인분. 2인분 이상입니다. 2인분 이상. 네. 오. 대짜가 35,000. 대중소 이렇게 나가나 봐. 네. 그렇군요. 그 혼자 가면 뭐 먹어야 돼? 탕으로. 뼈. 예, 탕으로 드시면 탕으로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불러주는 애가 뭡니까? 예, 강진의 삼각관계입니다. 뭔 관계요? 삼각관계입니다. 아, 우리 한결님은 소중대로 읽으시는구나. 난 대중소로 되게 보통 얘기하는데. 특이하시네, 이분도. 예, 보통들 대중소로 얘기하잖아요, 그죠? 소중대로 읽는 분은 좀 드물어. 성격 나오는 거야, 거기서. 자,
강진의 삼각관계. 네, 갑니다. 네. 분위기가 옛날 70년대로. 어. 아 그래서 옛날 분 노래 하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. 뭐 배호 선생님 같은 노래. 아 그건 옛날 노래가 아니고 옛날 분 거. 옛날 분 거. 배호 선생님 거 노래 못해? 배호가 누구? 파도. 어 파도. 와. 아니 그 우리 매니저님이 뭐 확실하게 다 알고 계시네. 뭐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. 막 아우 뭐 돈이 뭐 가슴에서 떨어지고 뭐. 예, 온몸에 돈으로 넣고 다니시네 온몸에. 예, 예. 예. 자 파도, 파도 갑시다 파도. 예. 파초도 아니고 파도. 파도. 네, 파도 갑시다 파도. 네. 자 정말로 멋있나 봐야지. 네, 가봅시다 네. 파도. 네, 갑니다 네.
부딪혀서 깨어지는 울거품만 남기고 가버린 그 사람을 못 잊어옵니다. 파도는 영원한데 그런 사랑을 맺을 수도 있으련만 밀리는 파도처럼 내 사랑도 부서지고 물거품만 맴도네. 와, 네, 고맙습니다. 얼른 내려가시네, 그냥. 어? 또 시킬까봐. 이야, 정말 노래 구수하게 잘 들었어요. 네. 맞네요, 우리 한결님이 제대로 딱 찝으셨네. 오리지널 트로트 부르시는 분 같다고. 네, 정확하게 찝으셨어요. 네, 와, 네. 네,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네.